에이트리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에이트리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그 콰이어가 1층 그 에이트리움에서 회중석이 있는데 콰이어는 4층에서 했어요. 그래서 4층에서 콰이어라니까 참잘 보이지가 않았다고요, 성가대가. 근데 소리가 참 유별 났어요. 저 위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좀그 인원이 불어나니까 그 공간적으로 설교는 목사님한테 이게 집중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학교에 강당을 하나, 체육관, 강당이 아니고 체육관이었어요. 그 자폐아들은 그 육체적인 그 운동이 많아서 체육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으니까 체육관을 지어서 강당으로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면 학교에서도 쓸모가 있는 공간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2차 증축을 했어요. 근데 2차 증축을 할 때, 이번에는 지하실을 파자. 그래갖고, 지하실에다가, 강당을 만들자. 그리고 위는 체육관으로 쓰고 밑에는, 강당을 하나, 조그만 강당을 하나 만들자. 사실은 체육관으로 상당히, 좋은 거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하고 강당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는 그 의자를 다 치우고 주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체육관으로 쓴다고요. 학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도 이제 졸업할 때까지 되고 그러니까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증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지에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가면 지하철부터 떨어져야 되는 격리 거리가 있어요. 그거를 계산하면 하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3차 증축을 할땐 사실은 구조가 좀 이상해요. 2차 증축을 할때 지었던 기초, 그 기초 위에다가 기둥을 새로 올려갖고, 그래갖고 3차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둥 위치가 위에 있는 3차 증축 건물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을 지나서 2층 메인 플로어에 와갖고는 기둥이 이렇게 Y자형으로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그 이유가 기초가 이미 돼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려고. 그래서 3차 건물을 지을 때 3차 건물은 초경량, 가장 가벼운 수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요. 그래서 구조도 그렇고 외부 마감도 그렇고 가장 아주 가벼운 방법으로. 그래서 3차까지 증축했는데 보니까 또 모자라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미술관이 있는데 루이지아나 미술관인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그 미술관이 시작한 게 제일 처음에 지은 게 50년대예요. 50년대 시작할 때는 거기 있는 기존 집,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좀 붙여서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미술관이 자라갖고 60년대 그 옆에 증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70년대 또 증축을 했어요. 그래갖고 난주에는 없어서 지하로 해갖고 연결을 해갖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한 건축가가 그걸 다 했어요. 한 40년에 걸쳐서. 근데 그 변화하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시대가 갖고 있던 다른 디자인, 캐릭터, 재료 이런 걸 써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미술관이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구석구석 쓰고 있어요, 보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 건축가가 계속 걸 수 있도록 그게 참 중요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사실은 건축이라는 거는 그 건축가의 설계, 계획, 디자인 이게 중요하고 그 기능이 중요한 것만큼 짓는 방법, 무엇을 갖고 어떻게 짓는가 그게 건축을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저는 사실 그 장인정신, 건축에서 장인정신을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건축이 장인정신에 의지하는 것,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노동집약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벽돌집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디자인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참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미란 학교를 지을 때는 가능하면 산업제품을 쓰려고 그랬어요. 마감재료를 보면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다 공장 제품들이에요. 관심이 많았던 재료가 스틸하고 유리였어요. 그 근처에서 제가 지은 건물들에 유리를 많이 썼었는데 미란 학교도 이제 그렇죠. 에이트리움을 할 때 그 전면이 유리가 굉장히 큰 면이 있고 천장은 그 반투명체지만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건축을 산업화하는가 어떻게 새로운 재료를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설계의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학교를 지으신 교회 목사님이 미술도 좋아하셔갖고 그럼 미술관도 만듭시다 그래갖고 지하실에 교실 하나를 터갖고 전시실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술, 조각, 뭐 세라믹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건축이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거에서 미란 학교는 제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일종의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런 데였어요. 그걸 그 건축주 되시는 학교하고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그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초기에 시작했던 건물에 하나인데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운 실험도 해보고 배운 그런 학교입니다.